집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. 왜냐고 물어봐야지. 네, 왜냐면 안병이 아주 좋잖아요. 네. 그리고 오방에 빠질 염려가 없어. 된장통이 크니까. 그러니까 엎어서 넘어 돌치면 되지. 제껴 넘은 고수도 뿐이지. 그래서 다목적이에요. 그래서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우자 밤지신데 그걸 잘 하시는 겁니까? 집에 언니도 이만하구나?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는구나? 2kg 정도 든다며요. 자, 우리 자, 또 노래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. 신나게 또 나와서 부르실 노래를 또 준비를 하셨는데 나와서 춤을 춰주시면 혹시 또 몰라. 똥이라도 떨어지는지. 자, 여러분들 나오셔서 신나게 흔들지 말면서 뛰시고 말자니 가자! 애들이 안 갈 거야, 나는. 이 마음대로 해. 우리 동거 어르신들 더 오래 보고 가려고요. 위에서 또 신나게 한번 더 흔들고 제가 내려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려고 많이 준비했어요. 괜찮죠? 원래 큰 게 무대 꽉 채우고 있어요. 좋은 거예요, 그죠? 난 아직 돼지가 육수가 덜 빠졌는데 빨리 가라는 것 같아가지고 가기 싫은데 나는. 그죠? 우리 언니가 밤실이에요. 저는 밤실이에요. 낮이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해요. 막 박수를 많이 주셔야지. 난 밤실이라는 여자거든. 그렇죠? 그럼 제가 더 힘이 납니다. 아유, 좋았어요. 자, 두 번째 곡 갈게요. 아세요? 시골 모습 속에 허락한 사람
아이고야. 아이고. 역시 등판이 고스톱이고 앞판이 뭐 물침대라고? 그럴 때가 좋은 것 같아요. 나 이제 육즙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. 가만 보니까 동구가 참 살기 좋은 동네인가 봐. 뭐 조명도 겁나게 많이 달아놓고 되게 솔직히 주민센터에 이렇게 큰 홀이 잘 없어요. 역시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뭐 보니까 오늘 뭐 노인 문화축제라고 그러는데 한 분도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. 아직 환갑 안 되셨죠? 그렇지. 근데 아까 뭐 나이 얘기한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지난 뭐 삐까삐까인데. 그죠? 맞죠? 내가 봤을 땐 그래. 거기 환갑 아무도 안 지난 것 같아요. 맞죠? 그러면 언니들 준비됐어요? 신나게 흔드실 준비가? 아 그럼 제가 내려갈게요. 올려다 보려니까 안 그래도 뚱뚱한 거 올려다 보려니까 목 되게 아프죠? 응? 저는 날씬해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내 발이 안 보여가지고 가끔 헤매거든. 근데 이렇게 멀리 보니까 좋아요. 가까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준비됐나요? 가죠 뭐 신나게. 좋다.